사람 생, 그 사람 같은 얼굴에? 그런 사람이 타라고 하는 그런 거였어. 그래서 몰랐는데, 그 딱 발을 디디는 그 순간? 뒤에서 누가 확 잡아당기면서, 하비! 이러면서 소리를 막 지르는 거예요. 이초훈 유튜브. 꿈에서 가장 무서웠던 꿈이요? 근데 꿈은 가장 무서웠던 꿈이라고 하기가 좀 애매한 게 무서웠던 꿈이 생각보다 좀 디테일한 게 많아가지고 몇 개를 알려드릴게요. 막 첫 번째는 이건 자각몽이었거든요. 자각몽이었는데 이거 한번 방송에서 말한 적 있어. 무슨 커다란 막 백화점 같은 데 있었던 거야. 강도가 왔는데 그래서 막 난리가 나니까 나 겁나 많았고 나 이게 내 스스로 이게 꿈인 거를 자각을 한 거야. 아 꿈이네. 그래서 깨면 되지 라고 했는데 강도가 딱 나를 이제 찔렀는데 그 찔른 게 순간적으로 그 느낌이 다 난 거야. 헉 하면서 진짜 너무 아파가지고 숨이 막혀서 이러면서 이러겠단 말이야. 그래가지고 막 이러면서 깼었던 기억이 한번 있고 그게 하나 있고 또 한 번은 엘리베이터였는데 엘리베이터 추락하는 꿈이었어요. 이제 그 추락하는 느낌이 되게 생생하게 났단 말이야. 떨어지는 느낌.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됐냐면 몸이 이렇게 막 떨어질 때 이렇게 쭉 떨어지잖아.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딱 붙어있는 붙어있기만 한 이런 게 아니라 붕하고 뭐 몸이 붕하고 위로 올라간 거야. 그래서 여기 순간 여기 딱 박았다가 떨어지면서 그 충격이 정신을 잃고서 나도 죽었어 결국. 그 느낌이 우직근하면서 그 막 박히고 이런 느낌이 다 났단 말이에요. 키 크는 꿈이라고 하는데 키 크는 꿈이 아니라 그거더라고. 그러니까 심적인 스트레스가 너무 그게 달해가지고 생기는 현상의 꿈이라고 하더라고요. 그런 꿈을 한번 꾼 적이 있고 한 번은 되게 리얼했던 건데 꿈에서 귀신이 나오는 꿈인데 여기서 생존해야 돼. 근데 꿈인 걸 알아. 그래도 생존을 안 하면은 졸라 아플 걸 알아서 어떻게든 도망을 가려고 하는데 잡혀서 죽었는데 죽는 느낌이 나서 헉 하고 깼는데 깨는 게 실제로 깬 게 아니라 꿈속 내에서 깬 거예요. 다른 그 스테이지 같은 걸로. 그러니까 A구역에서 서바이벌을 진행을 하고서 죽었는데 B구역으로서 나온 다음에 거기서 또 죽고 C구역에서 나오고 내가 진짜 막 완전 사람이 진짜 미치려고 했었거든요. 막 죽어버리고 싶은데 막 제발 죽여 이래 죽여 죽여 이러는데 진짜 죽고 싶어? 라고 하면서 딱 죽이면서 깼어 실제로. 그때 막 저 눈물 범벅으로 깨있던데 나? 그 엄마가 아마 그때 깜짝 놀랐을 거예요. 엄마가 막 대체 무슨 꿈 꿨냐면서 왜 그래? 이러고 진짜 이렇게 딱 눈을 번쩍 떴는데 눈물이 막 이렇게 주르륵 이렇게 막 돼있으니까. 그러고 이거는 10대 후반에서 20대 초 사이에 꿨던 꿈인데 지금 생각해보면 저승사자 같아요. 되게 무섭게 생긴 저승사자 같은 느낌의 사람이 이제 나한테 배를 탄 상태에서 안개 되게 막 많이 이렇게 있는 그런 강 같은데 거기서 이제 그 배를 타고서 오라고 계속 손짓을 했거든. 근데 내가 왜 이때는 저승사자인지 왜 몰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저승사자 이미지는 이런 식으로 막 갓 쓰고 검정색 한복 입고 이런 하얀 느낌이잖아.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좀 되게 싸늘하게 생긴 양복 입고 시체 같은 느낌이긴 했어. 평범한 그 사람 같은 얼굴에? 그런 사람이 타라고 하는 그런 거였어. 그래서 몰랐는데 그 딱 발을 디디는 그 순간 뒤에서 누가 확 잡아당기면서 이러면서 소리를 막 지르는 거예요. 아비 어디? 이러면서 네, 우리 할아버지였거든 그 꿈이.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어디 감히 그런 걸 다 이러면서 혼내면서 너 이 새끼 너 감히 이러면서 그 저승사자로 추정됐던 그 사람한테 확 소리 지르면서 어디? 이러면서 꺼져라 이러면서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말을 하면서 하다가 갑자기 아무 소리가 안 들리더니 이 사람이 그냥 딱 보다가 웃더니 끄덕끄덕 하고서 가는 거야. 꺼림직했었는데 그러고 나서 우리 앞집에 사람이 죽었어. 그날 당일날 죽었어. 그 사람, 거기 앞집 사람이. 초상이 났더라고. 엄마가 막 앞집에 사람 이번에 죽었더라. 약간 이런 그거길래 내가 딱 소름이 돋아서 엄마한테 이제 말을 해줬거든. 엄마 사실 나 어제 이런 꿈을 꿨다. 할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해가지고 가지 말라 해서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이게 이거인 것 같다. 이러니까 엄마가 어! 하면서 이러고 이제 요새는 할아버지가 꿈에 안 나오시긴 했네요. 아무튼 그런 일이 있었다. 그러니까 약간 저도 그래서 약간 좀 사후세계를 믿는 편이긴 해요. 왜냐하면 이제 겪은 것들이 있으니까. 근데 이게 증명된 바가 없기는 하잖아.
무조건 있어! 이렇게 막 확신을 할 수가 없는 것 뿐이지 있다고는 생각하는 편이긴 해요. 아 그치 어렸을 때는 귀신이 보인 적도 있었으니까 그때를 생각해보면 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진짜 많이 해요. 근데 이게 좀 기분은 나빠요. 그러니까 이게 보이면 안 되는 게 보이잖아? 그러면 나만 좀 이상해지는 느낌? 내가 좀 이상한 사람인 건가? 약간 이런 느낌 있잖아. 약간 그런 느낌은 있긴 하죠.